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강산입니다. 아! 원투 샌디를 하나 가져와야 돼. 하나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일로 와. 일로 와. 빨리 와. 갈갈 갈갈 일로 와봐. 우리 강아지 야 갈갈아. 너가 김혜경이라 생각하고 디올백 받아봐봐. 그러면 돼. 갈갈아. 디올백. 네가 디올백 받으면 돼. 김혜경은 7만원짜리 가지고 재판 받는데, 우리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. 이재명이 야당 대표인데, 이 야당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총선 때 재판을 5번이나 나가야 돼. 그 하루 갔다 오면 끝나는 거거든? 그런데 이게, 아니 뭐 전국구로 뛰어야 되는 야당 대표인데, 김혜경이 겨우 한 10만원짜리, 7만원짜리 가지고 재판 받아. 김혜경이 누구냐? 이재명 부인. 대통령 선거에서 뭐 윤석열한테 지니까 이런 꼴 당하는 거예요. 제가 말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. 김혜경이가 그냥 김건희처럼 디올백 받으면 끝나는 문제예요. 야, 구차하게 재판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맙시다. 솔직히요. 국민들이 야 뉴스에서 뭐 야 이천수가 발로차 싹커키 야 갈갈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싹커키 보여줄게 갈갈이.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어?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나 물겠다, 어? 일로 와. 일로 와, 그래. 너 나 물겠다. 발로 차 싹커키, 갈갈이. 싹커키, 알아? 알아, 몰라. 어? 우리 강아지요. 김혜경이가 여러분들 디올백 받으면 됩니다. 간단해요. 딴 거 다 필요 없고요. 이제는 앞으로 강산이 방송 이렇게 한다. 좀 얘기할 거는 저거 뭐 저기 VR 기기 하나 쓰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. 간단하게 이재명이 이번 대선에서 저 새끼 때문에 총선에서 승부를 보려고 그러는데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 너무 심하다. 똑같은 룰 위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뭐 이재명이냐 문재인이냐 내가 볼 때는 문재인이거든. 민주당 그래서 문재인 쪽 다 사라지는 거예요. 여러분들 핵심은 하나입니다. 김건희처럼 디올백 받으면 돼요. 누가? 김혜경이가. 그러면 해결됩니다. 왜 디올백 받은 사람은 특검법 대통령이 거부를 하고 지금 현재 김혜경이가 재판을 받는다면은 기사가 나가니까 악화형이잖아. 야, 그 7만 원, 10만 원짜리인데 야, 그럼 가용석은 그럼 미슐랭 가이드 찍었냐? 여러분들? 그 이천수가 무슨 뭐 협박당했다 필요 없어요. 여러분들 이재명요 칼빵 당했는데 그 보수 파리들 하는 짓거리 보세요. 하도 컨텐츠가 없으니까 와! 야, 그것도 원희룡이 당한 게 아니야. 인천 계양을이잖아. 이 계양을이니까 이천수하고 원희룡. 원희룡의 후원회장이 이천수. 이천수가 저 협박당했어요. 드릴질 당했어요. 그것보다 계양을에 이재명은 칼빵 당했어. 칼빵. 가곡도에서 뭐 있잖아 거기서. 그 이천수 그거 별로 안 됩니다. 발로 차 싹 커킥. 김혜경 너도 저기 디올백 받아라.